네, 고래야. 꽃다방 김마담. 네, 모셨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게 고래야가 지금 여섯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김동근 님이 어디 앉아 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아까 김동근입니다. 가운데. 대금, 소금, 퉁소. 퉁소예요? 퉁수예요? 퉁수는 좀 지방에서 부르는 말이고요. 퉁소가 퉁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네. 자, 대금소금 퉁소를 맡고 계시고 경희님? 네, 제가 퍼커션 연주하는 경희라고 아,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분이셨어요? 네. 네. 김초롱님?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그 옆에 또 퍼커션이 또 있네. 네. 그인 장구를 갖고 오셨고요. 네, 저는 보통 한국 타악기들 연주해요. 우리나라 그 타악기가 여러 종류가 있죠. 네. 뭐가 일단 여기 장구 있고 징 있고 좀 이따 꽹과리 연주할 깽 거고요. 그다음 북 이렇게 크게 네개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엄청나게 또 많은 북들이 있어요. 전에 그 국악 타악기 연주회를 한번 갔는데 이제 정식 시작하기 전에 바라라고 그러나 뭐아 맞아요. 정주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 노크로스 잔뜩 놓고 네네. 빙빙 이렇게 정주 정주 정? 정주 정주? 네네. 정주라 그래요. 그 그릇이 여러 가지가 네네. 있어. 사이즈별로 음정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 왜 사람을 그렇게 목롱하게 만들어요? 그게 그 요즘에 빙빙하니까 무슨 회충약 먹은 아 느낌으로 맞아요. 어? 하늘이 노래지고. ASMR에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싱잉 볼 이러면서 네. 그걸 많이 갖다 쓰더라고요. 몽롱해지게. 그거를 아니 그 진짜 뭐 환상적이에요. 그걸 한참 동안 듣고 있어요. 그다음에 막 꽹과리 막북 이런 게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 세요, 김초롱님. 아, 그리고 한보영님. 네, 접니다. 아, 가운데 네, 계신 분이구나. 보컬입니다. 보컬. 또 나선지님. 네, 접니다. 아, 검은고. 네. 그리고 고재현님? 네. 아, 고재현님은 기타? 네, 기타. 아, 이거 진짜 편성이 뒤숭숭해요. 갑자기 또. 고재현님은 고래랑 활동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 이제 1년 정도 1년. 됐습니다. 아, 좀 뒤늦게 참가를 하셨네. 네,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근데 고래에서 뽑힌 거예요? 고래에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재현 씨가? 그 중간인데. 오디션 봤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기타 자리가 잠깐 비어가지고 네. 이제 같이 잠깐 공연을 하고 그러고 이제 연말까지 공연을 하고 작년 말에 에. 멤버로 네. 아 하다 보니까 못 떠나겠다 뭐못 떠나게 했죠 못 떠나게 처음에 세션비를 많이 줬어요 한보영님이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근데 작업 같이 했으니까 앨범 내야지 이렇게 앨범 내면 멤버잖아 이렇게 그러면 고래야 여기서 리더는 누구예요? 여기 뒤에 경희요 경희 씨 아, 경희님 네, 저라고 합니다. 경희님은 제가 어디 딴 데서도 봤는데 본 얼굴인데. 그 예전에 그 예. 저희 김장한 선배님이랑 고래야가 저희 데뷔 초에 사실 자주 만났었어요. 같이 공연도 하고. 예. 걔막 나, 우리 나랑요? 예. 김창한 밴드와. 밴드하고? 예. 주문진 시장에서 막 공연도 하고 막 같이 그림도 그리고 재밌는 일을 많이 아, 하셨는데. 거기 무슨 어시장 같은 막 올라가 예, 갖고 막 맞아요. 바다 그림 그리고 꽁치시장이었나? 그랬는데 뭐. 네. 거기서 만났어요? 예, 그랬어요. 그때 아. 이렇게 막 뒤풀이도 신나게 하고 그때 다 뒤풀이 얘기만 해 어떻게? 화장실에서 선배님이 이렇게 저한테 막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옆에 계셨는데 네. 재밌는 거 오래오래 많이 하자 이러면서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랜 인연이 있는데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좀 경이 좀 당황스러우셨겠네. 네, 그래도 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세월. 또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저희는 언제나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아이고 음악을 경희 하고 씨, 아이 반가워요. 네, 아이 맞습니다. 그랬구나.